공룡 사라진 지 5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동물이 발달하는 순간입니다. 그중 작은 포유동물은 수와 종의 면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중신세 시대의 우세한 동물 그룹이 될 때까지 기후 변화 덕분에 크게 다양화됩니다. 대륙이 현재 위치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행성 지구는 모양을 계속 변경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및 인도는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째, 대기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전지구적 냉각이 있었고, 그 결과 기후적 결과로 건조가 증가했습니다. 행성 지구는 현재 온도보다 섭씨 5도까지 점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현상을 중신세 최적기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둘로 갈라져 대륙의 동물군이 고립되어 있고, 다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원숭이는 자연재해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리프트 내 단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 단층의 서쪽 부분에는 비가 내부에 도달하지 않는 인도양의 습한 해류의 통과를 막는 수백 킬로미터의 산맥이 나타납니다. 대륙 중신세 중기는 전체 지역에서 열대림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강우량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숲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후 및 지형 조건은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지역의 동물군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적응 전략을 사용하여 사바나에 서식하는 동물과 숲에 서식하는 동물로 나뉩니다. 사바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란 수목 환경의 상실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보호와 식량의 용이함을 제공하여 중요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했으며, 일부 종은 사라졌지만 중신세에 존재했던 동식물에 상당 부분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략 천만 년 전, 우리가 공통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무에 살았던 이상한 포유류가 탐험을 위해 간단한 방법과 짧은 이동 수단으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인 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로운 영역. 우리의 역사는 7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 노스트롤로피테쿠스 이전 프리오스트롤로피시커스 이 종으로서 우리 가계도의 첫 번째 유인원과 함께 시작됩니다. 더 많은 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번호 2 프리오스트롤로피시커스 서 헬런스러퍼스 차던시